먼저 직장 상사 편.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 거꾸로 내가 괴롭히기. 복수의 대상. 직장 상사가 아무리 웃겨도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배꼽이 빠질 만큼 김국진보다 재밌어도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웃지 않고는 결코 배길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와도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무반응은 백마디 말보다 더 무서운 위력을 과시합니다. 초급 단계를 마스터했다면 이번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복수법을 권합니다. 손가락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 가능한데요. 음식 맛은 손맛. 상사가 눈을 돌린 틈을 타 사실 나한테 욕 먹으면서도 괜찮으지. 음식에 엄지의 맛을 첨가해 줍니다. 엄지 냄새. 엄지의 맛이 통했다면 이번엔 자매품 검지의 맛도 보여줍니다. 아, 부장님. 아, 입에 뭐가 묻으셨네요. 이게 뭐야? 그래? 마지막 마무리는 중지. 가운데 손가락도 맛있게 먹여줍니다. 더욱 강력한 속풀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쌍중지. 이거 됐어요. 이거 뭐 얼마나 부탁했네. 자, 이제 기분이 좀 풀리셨나요? 풀릴 리가 없죠.